반갑습니다. 모의고사 헌터 번개풍입니다. 자, 2018년도 6월 7일날 시행했던 모의고사 29번 몬스터. 자, 헌팅 레벨 3 정도 돼요. 예. 뭐, 정신만 차리면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소재는 저 오픈 디스커션. 자, 뭐 공개 토론이죠. 서로서로 사람들의 의견을 교류하는 오픈 디스커션이 캔 클라우드, 구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은 흐리게 만들 수가 있다 정보를, 정확한 정보가 못 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소재였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될 문법은 일단 동명사랑 투부정사, 현재 분사 정도 있는데 이거는 자세하게 보면서 설명하고, 자, 변종 내신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얘들 일단 순서 배열 문제 내기 괜찮고요. 자, 주제문, 주제문 나쁘지 않죠. 예. 자,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에서 단어 선택 문제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몬스터 잡으러 출동. 이 강의는 3에서 4 등급에 맞춰 구성되었습니다. 1에서 2등급은 1.25배속, 5에서 6등급부터는 0.75배속 추천드립니다. 자, 바로 동명사로 시작하네요. Allowing people to influence each other까지 동명사가 주어로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allowing 때문에 단수 취급, reduces의 s 바로 보이시고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수거로 allow a to b 썼죠. 자, allow 허락. 자, 허락하는데 사람들이 influence 영향. 자, 서로 영향을 주도록 each other 허락하는 것은, 자, reduce 줄인다. 자, 줄이는데 정확성을 줄여줘요. 뭐를? of groups estimate, 그룹의 추정. 그거 뭐 추산 다 되겠죠. 자, to derive the most useful information from the multiple sources of evidence까지 투부정사 부사 목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derive는 끌어내다, 뭐 이끌어내다 뜻이죠. 자, 최상급으로 가장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하여 from 누구로부터? multiple 다양한. 자, 다양한 서양한 다양한 sources. 자, source는 우리나라 말로 소스 써도 되는데 원천으로부터 증거. 자, 그러면 증거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뭐를?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하여 to. 자, 나는 should, 조동사 동사 원형. 자, always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처리했고요. 자, 항상 뭐 해야 돼요? 자, try 해야 돼, 동사 원형. 자, to make 하는 것을 목적으로 썼죠. 자, make these sources를, 자, 만드는데 이러한 자원들을, 원천들을 어떻게 목적어 목적어 보호에 independent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로 썼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자, 여기서도 독립적으로란 게 independent 빈칸에 끼낼 수 있겠죠. 서로 관련이 없이 만들어야 돼요. 자, 서로서로 each other까지. 자, this rule is a part of good police procedure이다. 자, 하면 this rule도 여기 해석 잘해야겠죠. 독립적인 정보 유출 규칙. 아이고 좋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쟤는 독립적으로 정보를 유출해내는 원천들로부터 규칙은 is a part, 동격의 보호로 썼죠. 부분인데 어떤 좋은 police procedure, 경찰 절차. 자, 경찰이 일을 하는 절차의 부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when 시간의 부사절 there라 유도부사 썼고요. multiple 아까 또 나왔죠. 다양한 witnesses에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es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there라도 유도부사 복수, multiple도 복수형이니까 증인들. 자, 거기에 여러 명의 증인들이 있을 때 to는 전치사, 어디에 라는 장소죠. 자, an event에 어떤 사건에 여러 명이 있을 때, 자, they are not이에요. 여기도 주의하는 게. 자, 그 다음 수동으로 썼겠죠. 자, they가 말하는 거는 증인들은, 증인들, 여러 명의 증인들은 허락되지 않아요. 자, to 토론하는 것을, 토론 하는 것을. 자, it이 말하는 건 아까 an event 잡으면 되겠죠. 여기서 자, 이벤트를 대해서 하면은 공모하겠죠. 서로 말 맞추기. 자, before 전치사 ing. 자, 하면 giving their testimony는, 아, 이건 밑으로 내려가서, 아, 망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할게요. 자, 자, their testimony부터 증언. 그들의 증언을 하기 전에 말 맞출까봐 하면 안 돼요. 자, the goal이 주어로 잡고요. 자, 이제 나온 바로 동격이 for로 잡으면 되겠죠. 자, for로 not only로 썼네요. 자, 그 목표라는 것은 그 목표가 말하는 거 뭐예요? 얘들 허락 안 해주게 하는 목표는, 자, not only to 썼어요. 자, 막다.
자, 막는데. 자, 컬루션을 공모.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자, 공모를 맡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 by hostile witnesses에서 적대적인 증인들에 의해서 공모를 맡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it is also to, 저서 버들수에서 to 들어갔죠. 제 소리 중요한 게 지금 병렬 구조에서 나돈 need to 동사 원형의 1번. 자, 그다음 it is also to 동사 원형의 2번. 자, 두 번째는 또뭐 하기 위해서 prevent 막는데, 자, prevent a from b로 썼죠. 아, 또 파란색이네 이게. 자, prevent a from b로 해서 지금 증인들을 from 뭐로부터 막아요? from influencing each other라는 것으로부터 영향,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B로 썼어요. 자, 증인들인데 관계되면서 who로 잡았죠, 사람들이니까. 자, who exchange their experiences까지. 그래서 exchange란 단어도 여기서도 단어 선택 문제 빈칸 낼수 있습니다. 교환. 자, 그들의 경험을 교환하는 애들은, 자, will 조동사 동사 또 삽질하고 있어요. 색깔을 바꾸면 꼭 이래요, 내가. 자, will tend to 뒤에다 다시 또 동사 원형 썼어요. 자, will 동사 원형에, 자, tend to 경향. 이 있는데 유사한 에러, 실수 혹은 잘못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어디에? 테스트모니, 증언에 있어서. 증언. 자, 한번 공모하면 정말 이해되고 증언을 하는데. 자, 이렇게 서로 공모를 했을 때 improving total value에 지금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하면 전체적인 가치죠. 전체적인 가치를 여기서는 improving 할 수가 없죠. 공모했으면 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그래서 친구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reducing 하면서, 자, 분사구조. 자, 그 다음 들어가서는 clouding, cloud 구름이 아니고 가리면서. 자, 그 다음 downgrade, ding으로 하면 되겠죠. downgrading 시키면서, 그 다음 좀 어려운 단어 detrimenting 하면서, 자, 해를 끼치다. 이거는 우리 수능하는 단어면 detriment 정도 외워줘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가치에 해를 끼치면서, 가리면서, 나쁘게 만들면서 해서 마이너스 치는 단어들이 나와야 돼요. 자, of the value 가치인데, of the information 정보에. 자, 어떤 정보냐면, they that 생략됐고, 이 증인들이죠. 증인들이 제공하는 증거에. 아이고, 짜증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스탠다드부터. 자, 스탠다드는 표준적인. 자, 그래서 프랙티스는 관행이 아니고 관행이 아니란다. 거꾸로 말하고 있다. 연습이 아니고 관행. 자, 표준적인 관행인데, 자, of open discussion 그러면은 공개 토론. 자,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 관행이 주어였고요. 다시 3인칭 단수, gives 3인칭 단수 주는데, too much weight를, too는 여기서 부정어예요. 자, 너무나 많은 무게를 준다. 무게, 중요성. 자, 무게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중요성이라고 두개다 됩니다. 중요성을. 자, 하면은 give 전치사 to 썼죠. 자, opinions 해주게 돼. 의견. 의견들 해주는데, of those 일반 주어죠. 그래서 일반 주어 사람으로 잡아요.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자, who speak early and confidently. 자, 하면 일찍 말했던. 그리고 confidently 자부심 있게. 저렇게 떳떳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쟤는 무죄인가 봐, 이런 거죠. 자부심 있게. 자, 그다음 코징 분사예요. 자, 분사인데, 자, 스탠다드 프랙티스, 표준적인 관행인데 공개 토론의 관행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어법 주여시고, 이러한 관행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사 구조의 능동이죠. 유발시키면서. 자, 그 다음 causative로 썼죠. 다른 사람들이 라인업 하도록. 저 사람 떳떳하니까 저 사람 뒤에 줄 서요. 우리는 뭐 냄비근성이다 그래. 우리나라 뭐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죽여 죽여 마녀사냥되죠. 똑같단 말이에요. 자, 라인업은 줄을 서다 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의역하자면은 의견 일치를 보다, 뭐 추종하다 이런 뜻으로. 자, behind them 그들 뒤에. 그들 뒤란 말은 뭐예요? 아, 여기 또이잘안 되어있네요. 그들이란 말에서 그냥 적을게요. 자부심 있게 일찍 미투한 사람들 있죠. 미투란 게 원래 좋은 건데 잘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도 묻히기 싫어서. 자,
그래서 요 단어 이상한 단어 하나 나왔고요. 그래서 문법을 한번 쭉 살펴봤고, 자, 그다음 다른 문제 낼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일단 이 부분입니다. 자, align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 this 앞에까지 갈게요. 저 여기까지 A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우리 this 룰이 나오니까 룰을 찾아갖고 순서 배열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this 룰부터 해갖고 조금 짧게 묶을게요, 이거는. 자, 그럼 더 골까지만 묶을게요. 자, 더 골까지 묶고 B로 갈게요. 그 다음 더 골이 나타내는 걸 찾아갖고 다시 순서 문제로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C로 잡아서 A, B, C 문제로 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사에서 우리 아까 몇개 나왔는데, 분사는 아까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래서 우리 좀 난해해 보였던 29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포획 완료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축하합니다. 영어 숙련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본문 암기 MP3를 다운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